지금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는 아침을 먹어야 돼서 제가 일단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먼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예요. 혹시 몰라서 소시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맛있을까? 여기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이런 거 양평이장국에 들어있네. 뭐라 그러죠?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맛있겠다. 파도 넣고. 원래 나이 들수록 그거 아침 잘 챙겨 먹어야 돼요. 원래 아침, 원래는 이 시간에 일어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제 너무 일찍 잤어요. 거의 10시간을 자고라 가지고. 너무 일찍 눈이 떠졌어요. 여기 밥만 먹어도 좋지만 나는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몇 시냐면요. 6시 반. 6시 배고파. 완전 맛있겠죠. 어차피 저는 흥분해가지고 어차피 무슨 말 하다 말았지. 맛있겠다. 지금은 조금 냄새 풍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침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? 김치통 다 먹는데 받침이 없어가지고 김치도 묵은 김치 너무 맛있겠죠. 살짝 반주만 일단은 요걸 먹고 이것도 샀어요. 약간 먹방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이 뜨거운 거 식기세척기 알람 지금 6시 반이에요. 식기세척기 뜨거운 거다할수 있대요. 선지, 국물. 진짜 이거야말로 해장을 하면서 소주를 먹는 것 같아요. 아침밥이에요, 아침. 묵은지 진짜 맛있어요. 시판용 음식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. 선지, 나오셔. 선지 너무 맛있어. 후기 보니까 선지가 딱딱하대요. 그렇게 딱딱한 건 모르겠어요. 괜찮은데? 이거 진짜 좋아요. 이거 검은색도 있지 않아요? 그게 양평장국인가?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침치게 냅둬. 요즘 야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이 낫지 않아요? 야식보다는 아침 먹고 활동을 하니까.
이게 여기도 깊고 커가지고 국물도 담을 수 있어요. 삼진도 단점이 이에 다 낀다는 거. 지금 코 골고 주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. 파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엄청 금방 먹었네. 천천히 먹을까? 면이라 가지고 국수가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. 김치를 제대로 안 잘라. 김치가 왜 이렇게 안 잘렸지? 김치를 끓이면 돼요. 그러다 보니 국물을 안 먹어봤네. 이게 어디 회사 거냐면 교동이었나?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요. 너무 괜찮아요. 김치를 다시 부엌에 문을 열소. 있다, 왕건이. 왕건이 있다. 이렇게. 이렇게. 선지꽃이. 어머. 벌써. 해가 점점 뜨고 있어요. 좋다. 음주 선택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짠. 몰라. 휴지를 또 안 갖고 여기 휴지가 없어가지고.
건물만 있으면 그 속에 남은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파워리터 푹 고아야 돼. 좀만 성격이 안 급했으면 파를 더 푹 고았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지금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요. 전 아침은 꼭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무조건 먹거든요. 술을 먹고 너무 힘들면 진짜 너무 힘들 때 얘도 국물이라도 먹어요. 아침밥을 먹어야 입냄새가 안 나요. 그 반대인가? 아, 질기나. 어, 와구야. 어, 좀 짜졌다. 사실 겨울 되면은 이 방이 난방을 안 틀거든요. 뜨끈한 거 먹으면 진짜 딱이에요. 시원해요. 와, 여기서 뜨끈한 오뎅 국물 막 우동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딱이겠다. 좋다 좋다. 다음에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요것만 들어있는 양평일장국 같은 걸로 사야겠어요. 국물이 맛있어, 국물이. 막차. 앉아서 등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묵은지가 엄청 많거든요.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뭐야 삼겹살을 먹으면 맛있거든요. 이게 선지가 왜 이렇게 잘 끼는 거 알죠? 지금도 몇 시야? 지금도 보면 7시거든요? 7시에요. 찹찹 구독 좋아요. 바이바이.